손톱을 한 번도 안 자르셨어요? 50년을 넘게 한 번도 안 자랐어요. 손이 왜 이런 거예요? 여사 손톱 세 번 정도 빠지더니 그 다음 손톱이 안 나더라고요. 누르면 아파요. 그 손하고 발이 피부가 이 살이 없이 태어났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이렇게. 그럼 피부가 없으면 거기에 뭐가 있어? 빨갛게 새살. 일자로 되는 이런 유리컵을 못 써요. 아이고, 일부러 떨어뜨리시는 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. 미끄러져서 떨어지는 게 톤에 심도 없고요. 예. 지문이 없어갖고 미끄러지고. 혹시 운전하세요? 아니요, 여기서 저 차고 지고 있어요. 아파. 손끝이 많이 아파요. 아프면서 참고 하는 거죠. 입사 3개월 때까지도 잘 몰랐어요. 손톱이 없는 사람이 저렇게 커넥터를 이렇게 쉽게 빼고 이렇게 한다는 건 상상을 못 하니까요. 차에 살짝 부닥혔는데 이렇게 됐어요. 아, 그거 살짝 부딪혔는데 그렇게 되신 거예요? 네. 피부가 워낙에 약해서 그렇게 됐네. 계속 반복해서 낳고 또 생기고 계속 반복하고. 이 손 보면 어떤데 불쌍해요, 손이. 환자 진단은 수포성 폐피박리증. 유전적인 질환들은 아직 그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. 그러니까 심한 수포성 폐피박리증에는 어렸을 때 사망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. 딸 태어날 때 가장 본 게 손하고 발을 봤어요. 어? 나처럼 태어났나 하고. 마음이 툭 놓이고 눈물이 쫙 나더라고. 그때. 딸이 건강하게 태어나서 고맙다고. 손톱 이렇게 자르는 게 소원이었거든요. 그래도 우리 딸은 그래도 손톱 발톱이 다 있고 이렇게 깎아주는 게 행복하고 기분이 좋아요. 상처 보면 어때요? 겉은 시렸고 안 다치는 게 좋아요. 안 다치게 기도할게. 지훈아 갔다 올게. 지지 말고.
안 다칠게.